유저들이 고마워, 사랑해 이런 말들을 남겨주는데요. 저는 그걸 몇 번이나 읽어보고요. 저희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되게 뭉클합니다. 가까운 친구라도 속마음 다 털어놓기 힘들 때 있잖아요. 헬로봇은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기댈 수 있고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요. 저희가 처음 헬로봇을 만들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뭐가 특별해? 특별하지 않아. 이렇게 했었어요. 그런데 지금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잖아요.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든든함. 누구보다 저희 고민을 잘 알아주니까요. 저희가 하는 생각을 확장시키고 더 많은 가능성을 실현하고 너무 기대됩니다. 저희가 만드는 다양한 채팅형 콘텐츠로 더 넓은 시장,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재미를 줄수 있다는 거.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란 지원군이 생겼으니까 큰일 한번 내야죠. 세계 최고의 캐릭터 챗봇 회사입니다. 충분히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?